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에 혼자 남은 시연이는 청소를 하기로 했다. 성냥비 먹어야지. 엄마가 곁에 있을 땐 하지 않던 일들이지만 아빠를 돕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우리도 빨래판 있었으면 좋겠다. 네? 빨래판. 아, 저희 빨래판이 없어요? 네. 다 거의 다 빨래 세탁기로 하니까 자꾸 안 사준다기보다 좀 그랬지. 진짜 주부 9단 같네? 네, 주부 100단. 자기 책상보다 더 꼼꼼히 닦는 건 언니 진아의 책상. 혹시라도 집에 올 언니를 위해 소독약까지 뿌려둔다. 놀이방 친구였던 진아는 시연이의 하나뿐인 언니가 됐다. 언니는요, 청소 줄 때 자리가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감쪽같이 알아요. 이게 여기가 있고 이게 여기 있으면 외우고 가나 봐요. 언니 위해서 책상 청소해주는 거예요? 네. 별이랑 학이요 다 접었어요. 언니를 위해서 770몇 개밖에 안 되는데 얼른 갔다느냐.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시연이. 여기. 색종이를 접어 만든 학이랑 별이 작은 병 속에 가득하다. 학. 시연이가 그럼 접어주는 거예요? 네, 다. 학은 좀 어려워서 많이 도와줬는데 애들이 별 제가 혼자 접었어요. 아, 진짜? 되게 많죠. 저 오색 빛깔 종이별에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을 담았다. 와. 이거 보면 되게 예쁘죠? 이거 접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요, 접으면서요. 언니 낫게 해달라고. 이것도 접으면서 하면요 소원이 들어진대요. 학을 접으면? 네, 접으면서 하면서 이것도 이것도. 언니가 돌아오면 엄마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언니가 나면요, 언니랑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 갈 거예요. 나을 것 같아요? 네, 나야죠. 나야 돼? 아니요, 안 나면 안 돼요. 언니는요, 뭐지? 만약에 못 나도요, 그거 뭐지? 제가 언니한테 나라고 너무 많은 걸 해줘서요. 낳기 싫어도 꼭 낳아야 될걸요?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는 낳기 싫어도 꼭 낳아야 돼요. 제가 언니한테 너무 해준 게 많아서. 진아가 편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엄마는 병실을 나선다. 아픈 나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건강한 아이는 늘 뒷전이 되고 만다. 아, 왜 옆에 앉아, 시연이? 너 자꾸 이렇게 늦게 자버릇 타면 계약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는 믿는데 어린이는 엄마가 뭐라 그랬어?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이 일찍이야? 그래도 평상시에도 리듬을 깨면 안 돼.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어린이가 돼야지.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너 자꾸 그렇게 리듬 깨고 그러면 건강을 해친다고. 내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곁에서 챙겨주지 못하니 대화는 늘 잔소리가 돼버린다. 따님이세요? 정신없이 1년을 이제 병원에서 보내고 몰랐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시연이가 원래 명랑한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 테스트를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우울증 2기로 나오더래, 시연이가. 그러니까 그 2기의 정도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근데 기가 막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밤에 이제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걸 보고 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이제 강릉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시연아, 이제 그때서야 시연아
시연이도 있구나. 제발 좀 건강하게, 제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몸적으로 좀 잘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는다는 말밖엔 어떤 약속도 해줄 수가 없다. 며칠 후 반가운 발걸음이 진아의 병실로 향한다. 그래서 엄마 피검사 결과 좀. 언니 안녕. 안녕. 보고 싶던 언니의 얼굴. 하지만 시연이는 습관처럼 먼저 자신의 몸에 소독약 뿌리는 걸 잊지 않는다. 시연이 언니 손가락? 엄마 배가. 동생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거울부터 찾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다. 다듬어주지 못해 길게 자란 시연이의 머리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집에 있을 땐 깔끔한 성격의 진아가 털털한 성격의 시연이를 곧장 챙겨주곤 했다. 됐다. 자매는 아침이면 침대에 마주 앉아 이렇게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시연이도 짧아진 언니의 머리를 곱게 빗어준다. 함께 먹으려고 사온 과자도 언니 입에 넣어준다. 서로 먹겠다며 다툴 때가 더 좋았다. 단지 몇 개를 먹었을 뿐인데. 잡아봐. 먹은 걸 모두 토해내고야 마는 진아. 진아의 병은 시연이에게서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빼앗아가 버렸다. 진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기고서야 엄마는 시연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선다. 이제야 겨우 제대로 딸의 얼굴을 본다. 엄마를 오랜만에 보면 기쁜 거보다 어떻게 된 게 그냥 큰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엄마도 부르잖아. 그럼 뭐야? 몰라만 해. 엄마가 알 때까지 엄마가 한 잘못을 반성해서. 너는 결론은 언니하고 너하고 차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무슨? 뭘 아니야. 차별까지도 바라지 않아. 차별보다 더 심하니까 그렇지. 뭔데? 차별보다 심한 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언니가 아픈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있어. 엄마가 생각을 해봐. 잘 참는다 싶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이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생선 쳐봐. 그걸로 세 개요? 예, 예. 엄마. 아니, 서로.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는 건.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엄마가 지금 시키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 새우 초밥. 몇 달 전부터 초밥이 먹고 싶다고 졸랐는데 이제야 소원을 들어주게 됐다. 마음을 차분하게, 조금만 차분하게. 언니가 시험이 오니까 많이 낮은다, 야. 어제까지 꼼짝꼼짝하더니만 조금만 참아주면. 언니가 나면 무조건 시연이 공이라니까. 너 그걸 안 믿어. 아빠하고 엄마가 너한테 지금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은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언니가 나면 다 시연이 덕이야. 조금만 참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우,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군요. 어디 이렇게 주물러 드릴까요? 응. 시원하세요? 응, 먹기. 애교 좀. 기다리던 초밥이 나왔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니 몇 배로 더 맛이 있는 것 같다. 하나이는 먹이지 못할 걱정인데 하나이는 먹고 싶어 해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아를 위해 빵을 고르는 엄마와 시연이. 근데 네가 사다 준 거 하나 잘 먹었잖아. 그런 비슷한 빵이 없지 지금. 그런 건데? 응? 무엇이든 한 입이라도 먹여보려고 잔뜩 골라 담았다. 청소 다 해드릴 때까지 좀 내가 아닌데.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형님. 손 받쳐 밑에서. 형님. 네. 맛있다. 좀 딱딱하니? 응? 타고 잘 먹어요. 내용량은 맛없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엄마도 어떤 때 시연이랑 둘이 살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 시연아. 재밌게 있었잖아, 너랑 나랑. 그런데 외로웠을 것 같아, 굉장히, 결국은. 지금 언니가 아파서 그렇지, 언니가 안 아팠을 때 우리한테 준 많은 웃음, 행복 이런 거, 그런 걸 갚아줘야 되거든. 자라 그래갖고 한 번에 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밤새 한 시간은 둘이서 까불고 침대 위에서 장난치다가 내가 한 열 번쯤 들어가서 엄포를 놓고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어야 이제 잠이 들고. 준 것보다 받은 행복이 너무 많아서 가슴으로 낳은 딸 진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잖아도 시연이 좀 먹어보고 싶어하거든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걱정돼 서둘러 병실로 돌아온 엄마와 시연이. 그런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진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36.5도까지 내려갔는데. 어? 36.5도까지 내려갔는데. 자신만 병실에 두고 나간 엄마와 시연이에게 화가 난 것일까? 아니 그게 저기 봉지 가득 사온 빵을 꺼내 놓아 보지만 진아는 관심조차 없다. 먹으려고 산 거고. 나 여기서 골라. 아까부터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초밥보다 비싼. 이제 바게트 먹을래? 맛있게 먹어. 바게트 먹을래? 너 따뜻한 거 좀 먹어. 시연이도 언니에게 말을 시켜보지만 소용이 없다. 이 중에 고르라고. 마늘빵. 콧바대기. 하나 뭐 시도를 해봐. 그게 힘들지 말고. 이거 사러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아니? 없어갖고 빵집이. 다 가는 거야. 토요일이라서 또 문 닫은 데는 왜 이렇게 많어? 요즘 사람들은 토요일은 무조건 문을 닫더라. 제일 맛있게 한다는 데 찾아가서 산 거야. 하나만 골라서 먹어봐. 어? 나 파리 밥. 그럼 초밥 드실 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굶어 죽을 거야? 바나나. 바나나 먹는다고? 이런 거 술렁. 불편하다고. 아까 뭐 먹고 싶어질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씹는 연습 안 할 거야? 그럼 바나나 먹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사온 육회와 그거 먹을 거야? 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말에 엄마는 속이 상한다. 진아에게 지난 1년은 먹는 것과의 전쟁이었다. 밥을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바나나 한 개 두 개로 하루를 버틴 것이 벌써 며칠째인지 모른다. 몇 번만 베어물면 그만일 바나나 한 개를 조금씩 힘들게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자니 시연이는 자신만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 같아 미안해진다.